저는 커트 보니겟이라는 작가에 커트. 대해서. 아, 커트 보니겟. 이분이 제일 잘 알려진 건 제오도살장이라는 소설을 쓴 게 많이 알려져 있고, 전쟁을 반대하는 소설이기도 하고 중간에 이제 외계인한테 납치당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SF 소설이라고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제가 흑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의 이야기를 가져온 것은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이 흑역사 때문에 개인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는가,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이 작가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분 1922년에 태어났고 미국으로 이민 온 독일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1922년에 미국에 있는 독일 사람이라고 하면 독일에 대한 어떤 혐오의 정서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 사람이라는 걸 밝히지 않는 게 생존에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독일의 뿌리가 있었다는 걸 잊고 싶어 했대요. 네. 그래서 집안에서 독일어를 쓰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냥 미국 사람이야. 미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에도 그 교내 학보사 이런 데서 글을 쓰고 이렇게 글 쓰는데 재능이 있었어요. 대학을 가는데 부모님이 좀 실용적인 학문을 하지 않으련 이러면서 강요를 해서 뭐 생화학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실용적인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생화학이라는 게 굉장히 유용한 학문이었겠죠. 써먹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무려 코넬 대학교에 생화학과를 들어갔는데 너무 자기 적성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또 학보사에서 글이나 쓰고 이러면서 학교를 거의 다니다 말다 했어요. 근데 학교를 다닐 때 ROTC 같은 걸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 장교 이런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전쟁의 분위기가 막 무르익으면서 곧 징집될 것이라는 이제 소문이 막 들려왔던 거죠. 성적도 너무 안 좋았고 학교 생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냥 자기가 입대를 먼저 해버려요. 그래서 육군에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중간에 휴가를 잠깐 나왔는데 어머니가 집에서 이제 사망하신 거를 보게 돼요. 굉장히 충격을 받고 사망하신 채 발견된 거예요? 네, 이제 자살하신 모습을 자기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 어머니는 집안도 좀 가세가 기울고 뭔가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충격적으로 사망한 모습을 자기가 발견했는데 또 다시 가야 되잖아요. 네. 휴가를 나온 사람은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시 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연합군이 파병이 된 거예요. 그 연합군 소속으로 독일에 이제 파병이 되게 됩니다. 되게 묘하네요. 네, 그런데 최전선에 막 배치가 돼버린 거예요. 네.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포로가 됐죠. 잡혀버리고 말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독일군의 포로가 돼서 사실 자기 독일 뿌리가 그렇죠. 있는데도 그렇죠. 네, 이게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사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 포로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드레스덴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요. 드레스덴이 당시에 약간 공업이 많이 발달한 도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포로로 생활을 하다가 드레스덴에 이제 폭격이 엄청난 폭격이 오게 됩니다. 이건 이제 연합군이 드레스덴에 폭격을 한 건데 이때 사실 거의 핵무기를 쓴 것과 다름없는 정도의 엄청난 사망자가 났대요. 사실 드레스덴 폭격으로 인해서 거의 도시가 전체가 다 폐허가 됐고 완전히 불타서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는데 근데 이분이 여기서 살아남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이 포로들이 지하 3층에 있는 고기 저장소에서 피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하 3층에 있는 고기 저장소로 내려갔을 때는 굉장히 끔찍했대요. 왜냐하면 막 도축한 돼지, 소 이런 게 막 통째로 걸려있잖아요. 들어갔을 때 굉장히 끔찍한 곳이었는데 밖에서 뭔가 쿵쿵 소리가 막 나고 우리 나가면 안 될 것 같다. 거기서 격리된 상태로 한참을 지내다가 좀 조용해진 것 같아서 밖으로 나가 봤더니 이 작가의 표현은 달처럼 돼 있었다고 했어요. 도시가 완전히 회색인 거예요. 모든 게 다 불타 있고 어떤 곳에는 얕은 지하에 사람들이 피신을 했는데 앉은 상태로 돌아가신 사체들이 막 있을 정도로 너무 일시에 막 폭격이 퍼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하는 데 이제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전투에서 한번 패해서 포로로 끌려갔었고 그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또 아군에 의해서 그렇게 강한 폭격을 입어야만 했고 폭격에서 겨우 살아남아서 나와보니까 너무 잔혹한 풍경을 맞이해야 됐고 거기서 그 속에 있는 시체들을 막 복구해야 되는 그런 작업에 투입이 됐잖아요. 이 모든 일을 겪고 미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22살이었어요. 와.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일을 겪었고 너무 잔혹한 참상을 보고 돌아온 거죠. 아, 세상에. 이 사람은 아마 이 PTSD로부터 평생 자유롭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생각났겠어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생각나고 내가 막 다시 그 전쟁에 간 것 같고 어디서 쿵 소리만 나면 막 다시 그 전쟁의 공포가 다시 되살아나고 아마 평생을 시달렸던 것 같아요. 이분은 굉장히 이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은 한 개인인 거죠. 이 제오도살장이라는 책에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작가의 이야기가 완전히 책에 다 들어있어요. 작중인물도 똑같이 군대에 갑자기 끌려가게 되고 군대에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어떤 보직을 맡고 있다가 집에 왔는데 부모님이 누가 사망했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그대로 나와요. 자전적 소설이에요? 네, 굉장히 자전적인 소설이에요.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서 아주 가혹한 어떤 대우를 당하고 돌아와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기 뭐 검안사를 안과 의사 그런 걸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살아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다시 전쟁이라든지 과거의 기억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처음 읽다 보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상태로 거의 끝까지 가요. 왜냐하면 장면이 계속 뭐 전투에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다가 갑자기 뭐 신혼여행 첫날 밤으로 갔다가 포로로 끌려가던 기억이 있다가 계속 자기 인생에 랜덤한 위치로 계속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희 시점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이거 그래픽 노블도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최근에 나왔어요. 네, 그래픽 노블을 보면은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막 거꾸로 가는 걸 이제 그 작가가 표현을 한 건데 전쟁 상황을 시간을 거꾸로 보면 되게 재미있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 있던 폭격기가 하늘로 갑자기 뛰어오르더니 폭탄을 막 빨아들여요. 회수하죠. 폭탄을 쫙 회수하자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웃으면서 비행기를 타고 자기가 있던 처음 공항으로 돌아가죠. 다음에 더 과거로 가게 되면은 이제 어린아이가 돼서 이제 뛰어놀면서 심지어는 히틀러도 어린아이가 돼서 뛰어놀면서 끝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시간을 앞으로 돌리면 이제 끔찍한 전쟁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아주 다채롭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왜 제5 도살장이에요? 작중에서 끌려가는 곳이 제5 도살장이라는 건물로 예, 끌려가게 돼요. 이 사람이 갑자기 뭐 다시 전쟁터의 기억을 되살린다던가 할 때 뭔가 납치되어서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처음에는 이제 기억이 자기를 계속 납치해서 어딘가로 데려다 놓다가 이제 급기야는 외계인한테 납치를 당해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우리 집 마당에 우주선이 이렇게 오더니 외계인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죠. 트라이팔마도어 행성이라는 곳에 이제 자기를 부려놓는데 인류원이라고 할까요? 동물원 대신에 인류원 같은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자기는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로 내가 먹고 자고 싸고 이 모든 장면을 이 외계인들이 자기를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몸짓 하나하나에 막 환호를 하면서 오 지구인은 저런가 봐 막 이러면서 근데 이 트라이팔마도어 행성에 사는 이 외계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모든 시간을 다 보는 존재예요. 그래서 트라이팔마도어 행성에 사는 외계인이 사람을 보면 네 발로 기어가는 어린아이일 때부터 나중에 이제 지팡이를 짚고 걷는 노인의 모습까지를 한꺼번에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계인들이 저희가 파인만 편할 때 얘기했던 컨택트에 나오는 그 외계인. 그리고 이 외계인들이 하늘에 있는 별을 볼 때도 그 별이 탄생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를 다 한꺼번에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밤하늘이 반짝이는 스파게티로 가득하다. 이 행성의 외계인들 보기에는. 근데 이 작가가 이런 외계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외계인이 모든 시간을 보는 존재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PTSD를 가진 사람이 자꾸 과거의 기억으로 다시 빨려 들어갈 때에는 그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잖아요. 이미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괴로운 사건인지를 이미 알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순간으로 가면 잠시 뒤에 내 와이프가 사고를 당해서 죽을 것이고 내가 좀 이따가 비행기 사고로 추락할 것이고 네. 이 장면을 본인 알고 있는데 네.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어진 삶을 그냥 그대로 살 수밖에 없고 인생의 모든 순간을 다 알고 있지만 그걸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어떤 한 인간을 계속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으면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이런데 굳이 이 기억들을 다시 소환해서 왜 소설로 쓴 걸까요? 아마 치유의 과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어차피 PTSD 환자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안 쓴다고 해서 글로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실은 이 트라우마라는 게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진화 과정이잖아요. 다시는 그런 일이 겪지 않도록 계속 그걸 기억하게 해야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상기시키고 안 쓴다고 해서 거기를 벗어날 수 없는데 오히려 쓰면 객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글을 이용할 때 자신의 생각을 눈앞에 늘어놓고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서 그냥 있는데 잊어야지 하는 거랑 이걸 써놓고서 이런 사건이 있는데 이게 내가 잊어야 될 네. 대상이라는 명확하게 그럼요. 이걸 실제로 만드는 것도 이걸 치료하는 과정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죠. 그렇게. 그리고 썼을 때 소설로 발표하잖아요. 그걸 독자가 읽고 훌륭한 작품이다. 감동했다. 저는 이렇게 말해주는 게 굉장히 치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자기의 생각해요. 그 자기가 겪었던 고통이나 감정을 공감해주는 나누고 저도 처음에 작가가 됐을 때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을 잘 쓰진 않지만 그런 걸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근데 쓰기 전에는 쓰면 큰일 날 것 같았어요. 이거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고 아무한테도 말한 적도 없지만 써도 되나 막 이러면서 해서 내놨는데 사람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재밌네. 그 부분이 어느 소설의 몇 페이지인가요? 글쎄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아, 이번 소설 작가님 잘 읽었습니다. 뭐 이번에 잡지에 실렸던데 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도 않고 나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어떤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것일 수 있구나. 요거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아마 자기 자신의 PTSD를 치유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이 소설이 나온 거는 69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발표했을 때는 또 베트남 전쟁의 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전쟁에 가서 너무나 그 참혹한 것을 알았고 전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베트남전을 반대하면서 소설을 발표하고서 굉장히 이제 스타 작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반전을 얘기할 때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본 이것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이득을 본 사람 전 세계 한 명밖에 없다. 나다. 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으니까. 치유가 많이 됐나 봐요. 공연판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엄청난 드라마가 있었고 엄청난 사람이 죽었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들. 그러니까요.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 모든 게 다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근데 사실 제목이나 내용을 들어보면 되게 우울한 소설일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실제로는 좀 어떤가요? 실제로는 되게 웃겨요. 웃겨? 이 모든 상황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처음에 이제 뭐 군대에 끌려갈 때 자기가 얼마나 허접한 복장으로 끌려갔는가. 그런 묘사를 막 디테일하게 하고 아버지 장례식장에 갔다가 갑자기 끌려간 거예요. 다시 군대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런 광경에서 자기가 얼마나 꼴이 우스운지 그리고 또 이 사람 굉장히 아직 전쟁에 대한 대비 마음의 대비가 안 된 상태로 끌려갔기 때문에 되게 겁이 많고 약간 찌질한 상태잖아요. 아 그러면 재밌어요. 그거를 이제 자꾸 넘어져요. 자꾸 넘어지고 막 쓰러져서 정신을 잃고 막 이러니까 옆에 있는 병사들이 또 도와줘야 되잖아요. 같이 가야 되니까 나고 되면 안 되니까. 장준 아니야. 그래서 계속 걔 살려주면서 내가 너를 몇 번이나 더 살려줘야 되니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로 풀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슬픈 광경에 대해서 얘기하고는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인생이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런 식의 예. 죽음을 굉장히 뭐 그렇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냥 그런 거지 뭐 이런 거고요. 이런 작품이라면 본인 스스로 하면서 치유가 됐을 법도 한 느낌이 드네요. 그 제가 이제 책에 관련해서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주인공은
검안사였기 때문에 자기 진료실 벽에 이제 뭘 걸어놨는데 거기 걸어놓은 문구가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차분한 마음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다는 내용이 아. 있어요. 그 라인홀트 리브어의 이제 그 문구로 같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에 자꾸 뭘 바꾸려고 하다가 큰 좌절을 그렇죠. 경험하기도 하잖아요. 네.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기도 하고 바꿀 수 없다면 그냥 묵묵히 살아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네. 자기를 집어삼키도록 두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멋진 부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현명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보니거스 재밌는 점은 그런 다음에 바로 유머로 이어지는데요. 주인공 이름 빌리인데요. 빌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었다. 사실 아무것도 시간이지. 아, 저 이해하는데 좀 걸렸어요. 아, 뭔 소리지? 하는데. 사실 다 바꿀 수 없는 거고. 되게 센스 넘치는 네. 표현이네요. 네. 네. 그런 식의 약간 자조적인 유머, 미국 블랙 유머의 대가로 꼽히는 분 중 한 사람인데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참혹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이러면서 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게 되는 거예요, 계속.